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에 한번 나오고 뭐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합쳐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치원 수준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주 활동 무대는 두말할 것 없이 집, 가정입니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주일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 등등 모두 이 교회에서 하는 모임을 강조하다 보니 가정과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분법으로 나누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교회는 가정과 이 목장 안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교회 목장 모임을 도입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는 VIP를 초청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VIP를 무작정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목장에 초청하여 목장 식구들과 교제한 후 2차로 예배당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바로 1차 초청 주일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며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마태를 마가복음에선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이름에서 마태는 레인일 확률이 큰 사람입니다. 레인은 성전에서 수종들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가 되었으니 당시 제사장과 레인들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의 제자 선택 눈높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차례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부를 부르셨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문에 온 천하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세리 마태를 왜 공개적으로 부르셨을까요? 어부도 그런데 세리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윤리도덕적으로는 반듯한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고민하다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서 찾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어부와 세리를 부르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 별볼일 없는 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의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전혀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나 마태라면 예수님이 부른다고 즉각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직업도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뭐 예수님은 신이시라서 초능력을 부려서 예수님이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사람을 홀리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거나 사명자를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나서 본문의 세리 마태는 이미 그 소문으로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였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바로 이 마태가 이 세관에 앉아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고 마태도 이미 그 소문을 들은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태는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꼭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참에 그 예수님이 자기 세관 앞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르니 마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즉각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물론 마태의 의지를 움직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조직신학에서는 유효한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1항에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때 바로 그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은 두 가지 요소로 작동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마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과 교제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장면을 많은 주석가들은 마태가 이제 세리직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자 동료 세리들이 찾아와서 송별 파티를 해주는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단순히 밥을 먹는 송별 파티를 넘어 예수님이 그들과 교제하며 친구가 되는 장면입니다. 실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누구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당시 온 천하가 아는 매국노인 세리나 죄인들은 피하셔야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리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사도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 밥을 잡수신 것입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고자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바울사도가 쓴 방법을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작전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호랑이를 잡는데 책상 앞에서 탁상 공론만 해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을 성교학에서는 상황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0절에 나오는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시다는 말의 헬라어는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총 1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기대어 앉다라는 의미입니다. 음식을 잡수다는 말과 기대어 앉다라는 말의 의미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기대어 앉다는 말이 음식을 잡수시다는 말과 같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2000년 당시 로마와 유대 풍습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잔치자리에서는 기대어 밥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어 앉다는 말이 밥 먹는다는 말과 동의어가 된 것입니다. 아마 5,60년 전만 해도 여기 계신 어른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세로 밥 먹었다가는 어른들에게 야단 맞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사 예절은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어른들이 수저를 들기 전에 절대 들지 못했고 식사가 끝나도 함부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엔 저희 할아버지는 항상 독상을 받으셨는데 우리 밥상에 없는 반찬이 한두 개 올라갑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들은 상 아래에서 심지어는 부뚜막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우리나라 예절로 보면 상당히 불량한 태도지만 예수님 당시 풍습이 그랬고 예절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로 먹다라는 단어는 이 파고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실제 음식을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지금 소개해드린 아나케이마이라는 단어는 테이블에 기대어 여러 사람과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밥을 먹고 싶습니까? 누구와 밥을 먹고 싶어요? 아마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과 밥 먹길 원할 것입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먹다가 체하고 밥을 함께 먹어도 아마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예수님을 정중하게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은 마태지만 이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가족이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팀 체스터가 지은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문장이 나오는데요. 때론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꾼다. 때론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꾼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최소한 세리마태는 예수님과 했던 이 식사를 통해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도 공동체도 선교도 당회도 남전도회도 여전도회도 찬양대도 식사 없이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밥을 자주 함께 먹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밥이 우리 교회에서는 격식을 갖추면 성만찬이 되고 격식이 없으면 목장에서 함께 밥을 먹는 애찬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밥을 먹을 때 꼭 밥맛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밥 먹을 때 밥맛 떨어지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본문의 바리새인입니다. 성도는 밥맛 돋는 사람이 될지언정 밥맛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레위기의 정결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응수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던 속담으로 응수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는 정곡을 찔렀는데요.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로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나의 행동을 보고 율법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데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며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니들이 지금 좀 아는 체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 좀 하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응수하셨던 것입니다. 자칭 정의로운 자들은 교회 안에 모순이나 비리를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목회자가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서슴없이 비난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만천하에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잘못이라고 지적했어요.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하셨는데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들을 불러 회개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혼자 의로운 척하는 사람은 교회가 형편없다고 지적하며 비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원래 교회는 통제 불가능한 망나니들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와 제자를 만드는 곳이기에 아직 성화가 덜 된 사람들이 수두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예배당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죄의 눈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눈 그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리 레이가 제자 마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VIP를 전도할 때 사람을 가리지 말고 또 남의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VIP가 사람들 보기에 형편없고 저 사람은 사람 되기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을 여러분의 목장으로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교제를 VIP와 나누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VIP의 마음을 감동시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마태 집에서 식사하신 장면을 살펴보며 어떻게 VIP를 초청하고 어떻게 그들과 교제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식사 자리엔 죄인도 의인도 없고 식구만 있습니다. 물론 말 안 듣는 막내 동생도 있고 야심찬 큰형도 있고 늘 시기 질투하는 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식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상으로 불러주셨고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먼저 밥부터 먹고 교제하며 차근차근하게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하여 죄인도 의인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왜 우리가 VIP를 목장 식사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식사자리의 초청은 그들을 친구로 인정해 주는 차원입니다. 돈을 주면 우리 주변엔 먹을 것이 천지입니다.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은근히 맛집이 많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만드는 밥은 VIP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는 별미입니다. 사람이라면 밥 속에 정성이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집밥, 고향의 어머니 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배가 고파서 남의 집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원들과 VIP들은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밥에 담긴 사랑을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여러분의 밥상은 사랑을 듬뿍 넣고 기쁨의 깨소금을 뿌려서 한번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VIP가 그 냄새와 사랑을 느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말씀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만찬 식사자리에 초청하여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VIP를 초청하여 우리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을 친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